아십니까? 법무부가 검찰개혁 청사진 중 하나로 서울, 대구, 광주 이 세 곳만 특수부를 남기면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폐지됐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부산이 제외되고 대구 특수부가 남은 건데요. 부산 법조계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첫 소식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9년 다대 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 의혹, 2007년 전군표 국세청장 뇌물수수 사건, 부산 항운노조 비리와 해운대 LCT 비리까지 부산지검 특수부는 그동안 지역의 굵직한 부정부패 사건을 파헤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전국 7곳의 검찰 특수부를 서울, 광주, 대구 3곳에만 남기기로 하면서 45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7개 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서울, 광주, 부산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지역 할당 차원에서 호남권의 광주가 선택된 건 납득할 만하지만 영남권에서 부산이 빠지고 대구가 남은 데 대해 부산 법조계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부산지검에는 대구에 없는 외사부가 있어 규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란 분석도 있지만 항만 비리와 마약, 밀수가 끊이지 않는 항구도시라는 점에서 부산의 특수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도 즉각 성명을 내고 특수부 존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사범이나 반부패사범, 부패사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척결할 수 있는 칼날이 무뎌질 가능성이 있어서 특수부는 부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부 폐지로 부산지검은 기존 10부 체제에서 9부 체제가 되고 기존 인력은 형사부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부산지검 특수부 폐지에 따른 당혹감은 사실상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진 특수부의 빈자리를 어떻게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 비리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오늘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이때 아닌 풍어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공동어시장의 수산물 위판 양과 위판액이 크게 줄어드는 등 커지는 위기감 속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사를 지낸 겁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해마다 첫 추로에 맞춰 만선을 기원하며 개최하는 풍어제. 10월, 때 아닌 풍어제가 열렸습니다. 주최는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했는데 수협이 아닌 수산물 위판장이 풍어제를 여는 것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풍어제를 통해서 울림을 통해서 정부라든지 부산시라든지 이 어려운 부분을 알아달라는 그런 큰 뜻으로 풍어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공동어시장에 위판된 수산물은 6만 7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 3천 톤과 비교할 때 40%나 줄었습니다. 위판액 역시 올해 1,43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26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올해 목표였던 위판 물량 17만 톤, 위판액 2,800억 원은 사실상 달성이 힘들어졌습니다. 어시장의 전체 위판량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선망업계의 올해 어획량이 15,800톤으로 지난해 56,200톤에 비해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어획 부진은 선사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이대로 가면 줄도산할 수 있다는 공포감까지 나옵니다. 성어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출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원인으로는 한일럽 협상 또 지연하고 또 중국 어선이 온 바다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계는 한일 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과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빠른 추진 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주민 4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사하구 구평동 사면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열하루째 여전히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인 조사와 복구 작업만 해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장비로 시커먼 흙을 퍼내 쉴 새 없이 대형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사면 붕괴 현장. 건물은 폭격을 맞은 듯 앙상하게 형체만 남아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일가족 3명이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된 이 주택터는 흙더미에 쓸려 지금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토사에 묻혀 흙먼지가 잔뜩 묻은 공장기계만 쌓여 있습니다. 아, 이거 엄대나 나요. 이거 보다시피 이거. 이제 뭐 할 힘도 없고. 3일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하니까 뭐 사람 몸살이 나가 지치가지고 생각도 없다. 전문가들은 다음 주 군부대 현장 조사를 통해 매립과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섭니다. 석탄재 부산물이 얼마나 매립돼 있는지, 또 깊이가 얼마나 있는지, 계곡물이 또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군부대에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원인 파악부터 복구까지 들어가는 돈만 125억 원에 이르지만 이 모든 비용을 부산시와 구청이 떠안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하구가 행정안전부에 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는데 행안부 실사 결과 일대를 뒤덮은 토사량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공공시설물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인 36억 원은 물론 구평동 자체 피해 기준인 9억 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5억 원 정도로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전체 125억 원을 저희 지방에서 부담을 해서 복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조속한 복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앙에 건의를 해서. 행안부는 오는 17일까지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완전 복구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유재민입니다. 네, 부마 항쟁은 대학생이 시작하고 시민들이 가세한 대중시위의 기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의 기적 뒤에 숨겨진 노동자들, 이 부마 항쟁의 기폭제가 됐던 22 어린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입니다. 참혹했던 노동 착취, 그리고 부마 항쟁을 목격한 한 노동자의 일기를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부마 항쟁 기획보도 황재실 기자입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의 하나로 경상남도 마산에 한일 합성 섬유 공장이 세워져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을 보았습니다. 1960년대 개발 독재는 농촌의 어린 여성 노동력을 공장으로 빨아들였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을 일주일 열흘씩 목욕 안 시키고 그 여자들을 그려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 하는 현장이 장충체육관 같은 현장에 그러나 또 상상을 해보십시오. 70년대 들어 임금 체불과 폐업을 일삼는 봉제공장, 가발공장들이 속출했습니다. 가발공장 YH 무역에 다니던 김경숙의 일기. 하루 14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 노동자의 고된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코피를 쏟고 정신이 나가도록 공장 기계처럼 돌려지던 청춘. 김경숙 또래의 노동 착취는 어디나 있었습니다. 부산 삼화고무에 다니던 추송래의 일기. 지독한 고무 냄새에 먹은 밥을 계속 토해내는 동료. 온몸에 열이 끓어도 울면서 일해야 하는 일상. 코피를 너무 쏟아 백지장으로 변한 너와 나의 얼굴. 노동자는 말하자면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 이 자본에 구걸하는 사람이지. 공장에 갇힌 어린 여공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79년 여름 끝자락에 YH 무역 김경숙이 경찰 진압 작전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마 항쟁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경찰서, 파출소 할 것 없이 쑥밭을 만들었다. 정말 온 시민이 이처럼 열광적으로 그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더 이상 체루탄으로 쌓아서도 흩트릴 수 없는 그 대열을 보면서 아,
이제 정말 혁명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정말 민중 노동자 이런 혁명으로 가지 않을까. 민주화 운동에 서막을 연 부마 항쟁은 그러나 뿌리 깊은 노동 착취를 당장 개선하지는 못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부산시가 원도심 대개조 27개 세부사업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원도심 사업을 물길과 도심길, 하늘길, 이음길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미 55보급창을 엑스포 기념공원으로, 동서고가교는 하늘공원으로, 원도심 중앙로와 산복도로를 잇는 수직구간에는 폭 50m의 도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천마산 관광 모노레일과 순환형 임대주택 보급, 영주동 시민예술카페 거리 조성과 초량동 힐링카페 거리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상수도 종합관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수도 본부는 깨끗한 수돗물 보급을 위해 수도관을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세척 시 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예비 관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정원수 확보와 낙동강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막처리 공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상수원의 87%를 낙동강 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20분쯤 광안대교 해운대에서 남천동 방향 상부도로를 달리던 42살 A씨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 앞부분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고 차량 뒤쪽으로 500m가량이 정체되면서 출근길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10분 정도 달리다 갑자기 보닛에서 연기가 났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부산 MBC가 보도한 부산 지역 노후학교 태형광 설비의 안전관리 우려와 생산전력 유실 문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집중 거론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학재 의원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부산 지역 219개 학교 중 41%인 89곳이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태양광 시설 내구 현황까지 감안하면 50년 넘게 개축이나 보강이 힘들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 지역 태양광 시설 설치 학교 모두 전력 저장 장치가 없어 밤에는 일반 전력을 끌어다 쓰는 실정이라며 부산 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출제한 부산 모 고등학교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시험 문제에 대해 교과협의회의 사전 검수를 거쳤느냐며 출제의 문제점을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해당 문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해당 교사는 수업에서 배제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9개 문항은 재시험을 쳤다고 설명했습니다.